안녕하세요. 탑빌딩 임양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 좀 답변 드리려고 하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을 할 때, 우리가 잔금을 할때 필요한 서류들 있죠. 소유권 이전 서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말고 임대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유는 그 잔금 일자가 예를 들어서 말일이다. 그런데 임대료 내는 날이 말일이 아니고 뭐 중순인 경우도 많고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임대료를 누가 얼마만큼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좀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잔금 날짜는 보통 이제 매수자가 임대료를 임차인한테 받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매도인이 받는다라고 이제 기준을 대개는 그렇게 이제 정하는데, 그 다음 임차인이 내는 그 임대료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할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산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잔금일에 매도인께서는 대부분이 지금 오늘까지의 날짜, 정확히는 이제 잔금 전날이겠죠. 그거를 본인한테 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매수자는 되게 그걸 싫어하죠. 왜냐면 아직 임대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매도인한테 주는 거는 되게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면 실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이제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매도인께서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말일 관계없이 잔금 전날 것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먼저 청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잔금이 21일이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20일 것까지 임대료를 먼저 임차인한테 청구하셔가지고 잔금 전까지 받으시면 좋은데, 근데 여기서 좀 속사정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있냐면은 매도인들이 가끔 임차인들이 임대료가 미납이 돼 있어서 그전 것도 못 받았는데 지금 거를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막상 잔금 때는 매수인한테 자기 거를 그한달 거를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래서 중개회사가 먼저 사전에 임차인 승계 확인서를 사실 받으셔야 돼요. 받아서 임차인에게 그 전에 미납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을 해주고, 마지막 이 지금 한 달이 속하는 이달 계산을 해서 그게 매도인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가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막상 그 잔금 때 지금 소유권 이전 서류만 챙기다 보면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고객분들은 매수자는 대출도 받아야 되죠. 또 준비 서류도 많죠. 경황이 없는데 그 잔금 날 이것 때문에 실랑이 있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중개 회사에서 그 전에 한 달이 채못된그 기간만큼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도움을 드려서 지금까지 그 전달 지나서 20일이다. 그럼 20일에 대한 거를 먼저 계산을 해서 잔금 날은 매매 대금만 청구를 하고요. 임대료에 대한 거는 그 전에 마무리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만약에 이 공과금 정기라는 수도 이런 명의 변경이 안 돼서 매수인들이 이후에 그거를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좀 꼼꼼하신 분들은 그 전에 다 해놓으시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막상 보통은 한달 이내에 바꿔야 되는데 금방 한달 지나갑니다. 중개 부동산 회사에서 그걸 도움을 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청구가 매도인에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의 변경 또한 그리고 요금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영상 때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